那三星电子今年第一季夺回全球智慧手机市占率冠军宝座。去年第四季被苹果超前，三星只花了一季就重回第一。主要是因为今年一月，三星推出的全球首款 AI 手机大热卖。 AI 기술이 스마트폰의 패러다임을 바꿀 걸로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출시될 폴더블 시리즈에도 처음으로 AI 기능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모두 1억 대의 갤럭시폰에 AI 기능을 탑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삼星推出的 AI 手机在没有网络连接的情况下，也能使用即时翻译等 AI 功能。在南韩预售期间，一星期内卖出121万只，创下历史最高预售量。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거 볼 때 동그라미 치면은 검색이 되는 그 기능이 제일 탐이 났어요. 갤럭시로 다시 갈아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三星的策略成功，让已经变成果粉的人打算重回三星怀抱。竞争对手苹果也计划在下半年推出的 iPhone 新机首次加入 AI 功能。 이런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거센 상황입니다. 샤오미와 화웨이, 오포 등은 중저가 AI 폰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中国品牌手机急起直追，导致今年第一季三星和苹果的市占率和去年同比有所下降。另外一个因素是中国兴起一波爱国消费热潮。 AI 기능 없이 스마트폰을 과연 이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는 이제 기본 사양처럼 됐는데요. 삼성 갤럭시 S24를 뛰어넘는 기능을 보유하느냐? 그것이 이제 향후 시장의 어떤 판도를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正式开启了 AI 手机时代 AI 手机的技术和价格战将更加激烈。正是南韩社会对 AI 关注度越来越高。微软 AI 之旅最新一站来到南韩首尔，与开发者分享 AI 技术对于商业创新的见解。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을 찾아 코파일럿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어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以 OpenAI 的超大型语言模型 GPT-4 为基础启动的生成型 AI 秘书，搭载在 Word、 PowerPoint 等微软 Office 应用程序，期盼能成为开发者的好帮手。조력자로서의 AI의 역할, 이러한 AI 기술의 도입은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직원들 개인들이 반복적인 작업에서 벗어나 조금은 더 창의적인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더 높은 생산성과 혁신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微软的 Copilot 可以整理会议内容，提醒使用者下一步要做的事情等等，将相较单纯的工作交给 AI， 人脑可以集中在更有创意的工作。南韩请全力发展 AI 相关领域，与微软的合作将更加紧密。 TVBS 新闻综合报道。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